벌써 몸이 움츠러드는 겨울 날씨가 찾아왔는데요. 주위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 나기를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가 진행됐습니다. 한 사랑회는 지난 8일 충북 보은에 거주하는 지체장애인 10가정에게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를 했습니다. 이날 한 사랑회 정명복 회장과 회원들 그리고 자녀들까지 연탄 봉사에 동참했습니다. 저희 한사랑에는 뭐 인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소소하게나마 뭐큰 도움은 안 돼도 저희 나름대로 뭐좀 어려운 친구들 아니면 어려운 분들 도와주려고 많이들 노력을 하고 있죠. 한사랑회에서 연탄 천장과 복지TV 청주방송 박기범 대표와 김남철 운영위원장이 천장을 후원해 총 2천장을 지체장애인 가정에게 전달했습니다. 저희 큰사랑 모임하고 모임에서 이렇게 연탄을 지원해 주셔서 우리 장애인들한테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보은군을 위해서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지체 장애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마음으로다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한사랑회에서는 총 16명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2018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각 천장씩 나눔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은희입니다. 사단법인 보령선한 이웃이 11월부터 독거노인과 저소득 가정에 연탄을 지원하는 사랑의 연탄 배달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사랑의 연탄 배달은 올해로 15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과 기관, 자원봉사단체의 참여 신청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밀집도를 해소하기 위해 자원봉사자가 원하는 날짜에 맞춰 진행되며 내년 1월까지 관내 40여 가구에 총 2만 8천여 장을 배부할 계획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분들에게서 추운 겨울은 매우 춥고 힘든 계절이기도 하고요. 또 그분들이 그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날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연탄 한 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선한 이웃에서 2006년도에 연탄 운행을 개원하게 되었고, 이후 보령 선한 이웃 연탄이라는 이름으로 막 바꾸어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올해는 거의 그런 것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활발하게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한편, 보령 선한 이웃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500여 가구에 약 75만 장의 연탄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그 밖에도 장애인 독거노인 등을 위한 무료 식당 운영, 소년소녀 가정과 조손 가정에 매년 한 채씩 주택을 지원하는 사랑의 집 짓기 등 활발한 후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민재입니다.